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 DJ 마라 말고 DJ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 내용은 이제 근력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5-5의 운동법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5-3-1에 대한 운동법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장단점이나 아니면 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근력 운동에 대해 근력 운동이 무엇이냐, 이 근력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이제 근육이 힘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는 뭐 근비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근지구력이 있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파워리프터들을 위한 운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포츠의 근본적인 것은 근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 선수들이든 레슬링 선수들이든 아니면 뭐 체조 선수들이든 이제 시즌기가 없는 이제 프리시즌 기간 때 이제 근력을 확 올려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근력 운동을 하실 때 필요한 것 개념들을 좀 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이 많다고 해서 힘이 세다는 이러한 개념은 이러한 상식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인데요. 근육이 많다고 해서 그 근육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제어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지금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어디 걷고 뛰고 누굴 좋아하고 어떠한 여러분들 의도적인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뇌가 조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이 자아는 다 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뇌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육 같은 경우에도 이 근신경계가 근육에 다 이제 도달해야 되는데 이제 근육 근비대 운동만 하게 되면 물론 그 근신경계 운동이 좀 되긴 되지만 그 효율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뭐 A라는 근육, B라는 근육, C라는 근육 뭐 근섬유가 다 있었을 때 그것을 조종하는 이 운동단이라고 해요. 운동단이 1, 2가 있는데 그 단위가 붙지 않으면 이놈을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력 운동은 그 지금 우리가 필요한 근육을 근신경계를 연결해서 그것을 장력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다 쓰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제 근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근력 운동인데 대개 이제 시작 범위는요 근신경계가 이제 발달하는 범위는 자기 원 RM 한 번 칠 수 있는 무게 중에서 85%부터 100% 아니면 100% 플러스 알파 정도 들어가는데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근비대 운동하시는 분들은 근력 운동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무게가 자기 원활에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에 가까워진 무게를 들면 들수록 횟수가 적어집니다. 횟수가 적어지면 여러분들의 젖산 사용이 없죠. 젖산 사용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극을 느낀다. 뭐 여러분들 자결통이라 그래요. 막 쓰다 보면 막 근육이 타는 느낌 느끼는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근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뭐 좀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경우 없어서 그냥 뭐 다섯 번 뿅 힘쓰고 끝나버리고 휴식도 충분하기 때문에 잘 못 느끼세요. 하지만 근력도 근력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5-5는 무엇이냐부터 알아보셔야 하는데 5-5는 예전부터 이제 스포츠나 아니면 뭐 바디빌더 분들 아니면 뭐 지금 뭐 여러분들이 근력운동 스트렝스 워어 트레이닝 뭐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 이렇게 구글에 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거 가장 대중화된 운동인데 85% 시작 위로 시작해서 이제 처음에 5세트 항상 숫자 앞이 세트 수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한국은 좀 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세트 수는 앞이 있다 보시면 돼요. 5-5인데 이게 5세트 오브 5세트 5개예요. 5번씩 85%로 하고 3번 쉬고 5개 반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아리따운 칠판에다가 예, 직접 써가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력 운동이라는 것은 크게는 근신경계 운동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놈을 우리가 주도줄 발달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운동법은 이걸 이제 근신경계 운동하기 위해서는 5-5가 있는데 이 5-5 운동은요 처음 시작을 스타트를 85%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점점 내려가서 8주 정도가 되면 이제 한 10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마무리하는 운동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으신 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게 바로 5-3-1이라는 운동법입니다. 오케이? 자, 5 곱하기 5와 5, 3, 1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얘기하면은, 자, 우리 몸은요, 컴퓨터가 아닙니다. 예, 기계가 아니에요. 메커니컬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의 운동법을 우리 몸에 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자극을 준다 그러죠. 우리 신경계, 우리 뇌에 좀, 적응 못 하도록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섞어주는 것이 좋은데, 이제 5 곱하기 5와 5, 3, 1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더 좋아요는 없지만 장단점은 있어요. 오케이? 자, 5 곱하기 3, 1은요, 시작이, 아이러니하게 몇 퍼센트로 시작하냐면, 65%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작이 65%, 신기하게 자, 85%까지 올라간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내려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75%, 시작해서 95%까지 들어간다. 자, 지금 우리 531에 대한 퍼센트, 이 무게의 지금 관념에 대해서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일단은 우리가 5 곱하기 5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력운동 5 곱하기 5는요, 대개 8주나 아니면 12주를 통해서 여러분들 근력 운동을 하는데, 이 근력 운동은 이제 근비대 운동과 다르게 이 단점 중에 단점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몸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와 가까운 수치의 중량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물론 횟수도 횟수지만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자기 운동계에 센스가 있거나 아니면 좀 중급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은 이제 또 인스트럭터, 그러니까 옆에 강사님이나 아니면 좀 이 근력 운동을 많이 해보신 경험자에게 조언을 듣고 어느 정도 좀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좀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센스와 운동적인 그 감각이죠. 그리고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5 곱하기 5는 세트 수와 이제 랩스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A라는 학생이 있어요. A라는 학생이, 아, 저는요, 5 곱하기 5를 할 거예요. 자, 벤치는 지금 한 100kg 치고 있고요. 스쿼트는요, 200 친다 그래요. 그리고 데드도 200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주, 첫 번째 주는요, 일단 85%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85%로 시작을 하되, 라고 할게요. 5 곱하기 5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 85kg로 하고요. 그쵸? 85%가 몇입니까? 빨리 계산해보세요. 띠바. 170이죠? 10kg로 하고,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다섯 번씩 5세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A라는 사람이 근비대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이라면, 갑자기 이제 근력 운동을 처음 한 사람이면, 갑자기 이게 5 곱하기 5를 이제 마법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5, 4, 4, 2, 1.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엉망으로 될 수가 있어요. 뭐, 스쿼트 같은 경우도 뭐, 갑자기 5 잘 하다가, 갑자기 3, 2,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자, 이러한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몸과 소통이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2주면은 그럼 점진적 과부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 2주 때는요, 마루왕님 85kg가 그럼 90kg로 들면 되고, 이거는 이제 175나 180으로 들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엉망입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1주에 지금 목차를 봤을 때 이미 지금 이 근력운동에 적응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적응하고 있지 않는데 갑자기 점진적 과부를 넣어서 여러분들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원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5 곱하기 5는 굉장히 민감한 것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5, 4, 4, 2, 1, 뭐 5, 5, 5, 3, 2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2%가 아직 적응이 안 됐다는 얘기므로 2주차이든 3주차든 반드시 5 곱하기 5를 성공시켜야 돼요. 만약 5 곱하기 5가 성공이 됐다, 그렇다면 이제 무게가 과부하를 시켜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자, 다시. 그러면, 1주, 2주 했는데, 진행을 했는데, 5 곱하기 5를 못 하다가, 여기서 못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5 곱하기 5를 했어요. 그쵸? 아, 그러면 이제 3주 때는 점진적 과부하가 들어가요. 그러면 벤치가 85kg였는데, 90kg로 증량했단 말이죠? 그러면, 세트 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분, 이거 똑같이 5 곱하기 5를 하고 앉았어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5 곱하기 5를 85%로 하셨을 때에, 지금 2주 정도 걸렸고요. 지금 5 곱하기 5를 85%로 해가지고 90%로 올렸는데, 이걸 5 곱하기 5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여러분들 그냥, 운동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전혀, 이 무게와 횟수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뭐 여러분들 한인 여러분들 뭐 제가 강의를 하거나 뭐 저 혼자 시부리고 있거나 뭐 소통하거나 뭐 운동하고 있거나 가끔 채팅창을 읽어봐요. 읽어보면 별의별 얘기가 나와요. 뭐 근비대 운동은 뭐 고중량이다. 뭐 중중량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다 근비대 운동이든 아니다 그 뭐야 근비대 운동은 뭐 고중량 고반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중량 고반복 이 고중량 고반복이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제가 물리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중량이 점점 많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원활하면 가까워질수록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중량 고반복이라는 것은 초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초인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고중량이 아니고 저중량이라든지 중중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반복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이 아닌 이상 한계가 있어요. 그럼 고반복을 했다는 얘기를 집중해 좀 포커스를 하면 그것이 절대 고중량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열 번 들 수 있는 무게를 고중량이라고 한다면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는 초고중량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그래서 난 고중량 고반복을 해 100kg를 10개 들어 그럼 이건 고중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중중량이거나 저중량이에요. 고중량은 이제 고중량은 여러분들에게는 한 150이나 160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고중량이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반복 고중량 고반복은 절대 없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지금 중량이 지금 이렇게 90% 올라갔는데 무리하게 랩스를 5개로 논다 혹은 세트도 5개로 논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뭔가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2주 해봤는데 5개는 충분히 들 수 있었어 아니 충분히 7개도 들 수 있었어 근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5개를 했어 그런데 세트 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힘이 들더라 A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 그럼 90%가 돼도 벤치는 5개는 들 수 있겠구나. 자 첫 번째 방안이에요. 하지만 중량이 많으므로 세트 수를 4개로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5 곱하기 5를 다 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5개를 간신히 들었어. 근데 세트 간의 휴식을 취하니까 똑같은 힘으로 5개 들 수 있었어. 아 그러면 중량을 늘었기 때문에 나는 4개만 들어야겠다 하지만 세트 수는 5개로 놔야겠다. 그럼 C라는 사람들은 아 나 지금 굉장히 I feel weak 아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다 무리할 것 같아 그럼 4 곱하기 4 혹은 뭐 3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점진적 과부하가 들어갈 때부터 여러분과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90%는 괜찮아요. 이제 95%로 넘어왔어요. 막 이게 지금 뭐 가다가 한 지금 한 6주나 뭐 7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전에 있었던 월크아웃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만약에 4 곱하기 3을 했는데 95%다. 아, 위험한데. 두 개는 둘 수 있을까? 두 개는 둘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두 개를 놓으시고 세트를 3개 정도만 하는 거예요. 혹은 아, 두 개보다 하나밖에 못할 것 같아. 하나를 들기 때문에 5세트까지 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세트 수와 랩스를 묶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 센스, 경험, 여러분 몸과 소통이지 누가 이렇게 하세요 근력운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력운동 같은 경우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내 지금 성장 속도라든지 회복 속도라든지 아니면 내 심리적 안정, 이 근력운동 심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혼자서 근력운동 해봐야 절대 안 늘어요. 왜냐, 무섭기 때문에.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좀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사람들이 항상 스팟해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같이 운동하게 되면 이게 효율이 쑥쑥쑥 늘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담과 여러분들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구하시는 것이 이제 5 곱하기 5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5 곱하기 5가 좋아요. 근력운동은 5 곱하기 5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최대 장점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세토사 랩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무리하게 점진적 과부를 팍팍팍팍팍 넣는 기존의 프로그램보다는 여러분들 몸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상태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8주나 12주가 지나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뭐 플러스 뭐 5kg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플러스 뭐 10kg 아니면 플러스 한 20kg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몸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게 5 곱하기 5입니다. 자, 그러면 531은 무엇입니까? 자, 531이 이제 주장하는 바, 531이 이제 5 곱하기 5를 좀 깐다 그래요. 예, 좀 폄하하거나, 좀, 그건 근력운동이다 아니라고 하는 점의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발륨이에요, 발륨. 자, 발륨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지금, 이 소리가 아니고, 총체적인 양인데, 이것은 바로 세트수. 횟수, 랩스라 그러죠. 바로 중량이에요. 5 곱하기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곱하기 5에다가 지금 중량이 한 100kg 정도 들어가면 실질적으로는요 이게 지금 2.5톤을 드는 건데 발륨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운동에 적합하냐면 바로 근비대 운동에 적합해요. 근비대 운동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10 정도 하잖아요. 곱하기 이제 한 70%나 75%로 하지 않 75%로 하잖아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는 한 2.4톤 되잖아요. 근비대 운동 이렇게 발륨이 많아요. 이게 또 횟수가 1이 되거나 아니면 12가 돼 13이 되게 되면 되게 되면 훨씬 더 발륨이 많아지죠. 그래서 지금 5 곱하기 5 운동은 실질적으로 바디빌더 운동이지 근력 운동이 아니다 해서 말하는 게 531이에요. 물론 여기서 반박할 수는 있어요. 5 곱하기 5 하시는 분들. 네, 그건 이제 뛰어넘을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륨 자체가 너무 높다. 우리 발륨은 낮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5 곱하기 5는 기간이 8주나 12주예요. 여러분들 뭔가 소통하는 것 같다가 틀리고 지금 원활함에 얼마나 빠르게 도달하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느리게 도달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과부하나 아니면 여러분 부상 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천천히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고 이 531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지켜야 돼요. 소통이 잘 안 돼요. 오케이? 소통을 단절시키고 이걸 해라. 그냥 매뉴얼식이에요. 일단 이것은 딱 4주 정도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무게를 드는 건 3주입니다. 4주가 걸쳐서 되는 거예요. 1주, 2주, 3주, 4주.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3주가 근력운동이라 얘기하는 것은 바로 4주 때는요. 이제 휴식기인데 완전 휴식이 아니고 디로딩 휴식이에요. 무게를 현저히 낮춰서 대개 한 40% 정도에 낮춰서 이제 회복을 도모하고 우리 몸에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이제 4주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력운동, 근신근기 운동은 3주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간편해요. 자, 벤치든 스쿼시든 데드리프트든 일단은 1주, 첫째 주는요. 반드시 아까 몇 퍼센트였죠? 65%로 시작해요. 그것을 5번 하는 거예요. 쉬고요. 2세트를 75%로 5번 하는 거예요. 쉬고요. 3세트를 85%로 5번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즉 3세트가 돼버려요. 첫째 주 월 뭐 수 금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2주째는요 첫 번째에다가 5%만 더 올리면 돼요. 70%로 시작해서 3번 합니다. 80%로 시작해서 3번 합니다. 90%로 시작해서 3번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3세트인데 중요한 거는 횟수가 줄었죠? 랩수가 줄었죠? 월수금 똑같아요.
나머지 3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5, 3일 이 적용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5, 3일이 적용되는 건 3주밖에 없어요. 3주차 마지막 자 75%로 5 85%로 3 95%로 1 월수금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합관절 운동 되게 운동량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아, 다 정리하자면 발륨 수가 어마어마하게 적죠. 5 곱하기 5로 하면은 엄청나게 적어요. 아, 60% 아니 65% 65%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5%로 무조건 시작해서 75 85% 이게 1주 1주 2주는 70 80 90 3주는 75 85 95 이렇게 들어가고요. 1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다 3세트잖아요. 1세트, 2세트, 3세트 5회 하고요. 이거는 3회 하고 이것은 5, 3일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여기서 매뉴얼대로 과부하를 시켜주면 되는데 이게 되게 애매하게 막 4주 중 이제 4주가 이제 4주가 끝나잖아요.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끝. 그럼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 원활하면 다시 재기. 혹은 상체는 5kg를 중량시키고 원활하면서 하체를 10kg로 중량시켜서 다시 65%로 돌아가는 거예요. 3주 1주 쉬고 3주 1주 쉬고 3주 1주 쉬고 해서 이거를 여러 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장은요 상체가 한 5%밖에 상정이 안 하고 하체가 10%밖에 상정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지금 이 킬로그램 수도 이 수도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과연 일반인들 상대로 중급자 상대로 3주마다 5kg를 증량시킨다 이렇게 되는 얘기는 그러면은 이게 한 달이니까 12달 12달이면 1년이죠. 1년이면 벤치가 60kg는 늘어야 되고요. 벤치나 데드리프트 120kg로 늘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리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아 오케이 그러면요 이 B 방법을 안 쓰고 A 방법 쓰면 되잖아. 원활하면 계속 축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뭐 위험한 게 뭐냐면 3주 4주마다 원활함을 재게 되면 뭐 좋죠. 여러분들 충분히 5kg보다 더 많이 증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적게 증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과 소통이 되는데 원활함 자체는 굉장히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지금 운동량 자체만 봐도 프로그램 자체만 봐도 원활함이 없어요. 아예 원활함이 아예 없기 때문에 새 도전인데 이거다가 다칠 수 있는 염려가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 저는 솔직히 5, 3일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안 해요. 근력운동은 너무 짧게 본다. 물론 발림수를 적게 해서 이제 오버트레이닝이나 아니면 관절에 부담을 안 주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 이게 3주마다 이제 증량을 시키고 예, 보는 것은 솔직히 저에겐 좀 와닿진 않아요. 물론 저도 한번 해볼 건데, 예, 저는 이제 5 곱하기 5를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5 곱하기 5, 아까 5, 3일이 얘기하는 그 발림이 너무 많다라는 거에서 제가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이 5 곱하기 5 같은 경우에 발림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5 곱하기 5를 바로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 5 곱하기 5 같은 경우는 바로 못해도 바로 과부하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5 곱하기 5를 만약에 못하잖아요. 1주 못할 거예요. 그러면, 될 때까지 그 무게를 뭐하라? 고수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적응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응을 천천히 주게 되면서, 그 5 곱하기 5만 넘게 되면, 그 5 곱하기 5에 이, 지금 그, 트러블만 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몸에 소통이 되면서 좀 더 안전하게 근력운동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지금 오삼일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을 그대로 빵빵빵 이것만 빵빵빵 해라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추구하는 이 운동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이 반대 좀 반대 입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버트레이닝 띠바 하지 마라. 그 오버트레이닝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 몸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의지가 아니라 이 욕심을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 그렇죠? 여러분들 몸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운동적 센스, 뭐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뭐
간디와 같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빵빵빵 해라 이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하셔도 뭐 상관이 뭐 합니다. 뭐, 이것이 지금 뭐,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그거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이게 사라졌던 근력 운동을 지금 다시 하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다시 보기가 아예 통째로 안 올라와서 근력 운동을 놓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좀 해달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한 번 더 해드렸고, 뭐 여기서 뭐 부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뭐. 예.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쉬운 운동이에요. 차라리 근비대가 더 복잡한 운동이지.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근력운동 5x5와 531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러분들 운동 조심하시고, 근력운동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